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정리를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6년 9월 5일 월요일이고 대구지방은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서울에서 토요일간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제5기 용초사 1차, 2차 워크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들과 조금 더 포메이션을 바꿔가지고 참가 선생님을 적극 참여시키는 그런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조금 좀 어려워하시나 나중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아주 재밌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강의에 앞서 제가 만든 김일봉 초음파 현존케어 개인교수 DVD를 소개해드립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만든 스캔법 DVD입니다. 초음파 검사의 최적의 모델을 대상으로 고화질 캠코더 사용해서 최상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제가 이렇게 환자의 배에다 그림을 그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DVD는 구성이 7장으로 되어 있고 이 복부 전 영역을 다 커버가 있습니다. 특히 중추하고 여성 생식기는 아주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는 아주 이제 우리 임상에서 할 때 초음파 검사할 때 스캔의 노하우를 여기에 다 담았습니다. 이 DVD는 우송료를 포함해가 33만원입니다. 저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2089 ILBONGKM 하메일.net으로 연락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지금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임상에서 뭐 흔히 보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22세 남자분입니다. 4번 2일 전부터 발열, 인후통, 정신근육통과 함께 수차례 설사와 하복 통증이 발생하여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내원일 때도 폭탄과 설사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심하고 종단상이죠. 암놈의 아울타의 SMA,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 스토마, 리버 랩트로브 이소파구스 이쪽이 심장입니다. 뭐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심하고 횡단상의 스프레닉 베인, SMV, 아울, SMA, 아울타 인피리 베나카바, 요구에가 판크레아스입니다. 여기 게스로 두어데나 아트리, 이쪽이 CBD로 생각이 됩니다. 판크레아스는 정상이고, 여기에 장관의 게스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스토막인지 바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GBE가 보이고, 라이트 포탈빈, 랩트 포탈빈, 라이트 안테리 인피리얼, 라이트 포스테리얼 포탈베인입니다. 리버나 GB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자, 스몰 바울이죠. 스몰 바울이 이렇게 딜라테이션 된 스몰 바울이 보입니다. 백도 조금 두꺼워졌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스몰 바울이 내강이고 월이 좀 두꺼워졌죠. 스몰 바울이 동글동글하면서 두꺼워져서 아마 인플레메이션이 있는 것이 바울, 스몰 바울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몰 바울에 주로 인볼된 게 바이랄이 많이 인볼되어 있죠. 우하복 횡단상에서 라이소아성 포마진 여기 터미널 일륨입니다. 터미널 일륨 내강에는 액체 저류가 있고 게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확대상입니다. 터미널 일륨 내강 확대 있고 백비온은 없고 여기 라이소아성은 서포마진이고 여기 튜블라스트 항체가 아펜딕스입니다. 아펜딕스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이 터미널 일륨이죠. 터미널 일륨이다 내강 확장하고 액체 저류가 있으나 백비운은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복부 횡단상인데 시그멀도 콜론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내강의 액체 저류상이 보이나 백비운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어센딩 콜론이죠. 어센딩 콜론도 액체 저류 보이고 그러나 백비운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트랜스버스 콜론도 마찬가지죠. 내강이
내 강의 내용물이 솔리드보다는 세미 솔리드 내지 워터리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이제 디센딩 콜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터미널 일륜,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다 마찬가지로 경도 내강 확장 액체의 저류가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이죠. 여기 스몰 바울이고 이번에는 터미널이 라이소아스 모습 볼게요. 마찬가지로 내강 확장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터미널 일염이죠. 이번에 이제 랩소아스머스 어퍼마진을 보입니다. 랩소아스머스 안 받고 또 돌아왔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뭐 특별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일륨,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 디센드 콜론 모두 약간의 내강 확장상과 액체 저류상이 보이고, 스몰 바울이 좀 머리 두꺼워진 거 봐서 아마 바이럴 인플레메이션에 의한 그 콜라이티스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제가 이제 용초사 제5기 지금 진행 중입니다. 9월 3일 날 토요일 간장 담낭, 9월 4일 또 간장 담낭 당관을 했습니다. 10일 날에도 이제 토요일, 11일, 일요일 최장, 비장 이렇게 쭉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메이션을 아주 이제 바꿔가지고 단순한 강의하고 행전이 아니고 이 참가생이 강사 입장이 돼가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도 시켜보고 또 서울 임상 초음파 아카데미 회원도 참여해줘서가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워크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기는 지금 진행 중이고 제6기 초음파 워크샵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을 1인당 참가비는 77만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신명 적응을 진행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로 해주시고 여덟 번 워크샵에 빠져있으면 다음 워크숍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파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정례를 저희 병원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010-4531-2089 일로 스마트폰을 보내시면 제가 가급적 답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성별, 나이, 스캔 부위 간단한 병력을 보내주십시오. 이 김일봉 초음파 카톡 Q&A에는 연회비가 20만 원 되시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있거든요. 상당히 저도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초음파 카톡을 보면서 제가 선생님들을 같이 토론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금방 또 보내신 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답을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보고 보내주시면 저도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요, 실력이 있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제일 어려운 게 이게 리얼타임 검사라서 바로 영상을 보고 진단을 내려야 되죠. 옆에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카톡을 이용해야 저한테 물어주십시오. 사실은 뭐 PPT로 보내거나 JPG 보내는 것보다 카톡이 저는 훨씬 편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손가락으로 워드를 쳐가지고 답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제가 만든 초음파 DVD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